하나의 특별한 하루. 이른 아침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제 다 됐어. 고마워요 누나. 잘 가. 아, 힘들다.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지? 어? 정비용품도 바닥났잖아. 이래서 오후 정비를 못하겠는걸? 아 그래! 꼬마 버스들한테 부탁해서 얼른 사러 갔다 오자. 얘들아! 어? 모두 어디 갔지? 이상하네. 오늘은 다들 쉬는 날인데. 하나 언니! 어? 아 누리구나! 안녕하세요. 어? 근데 얼굴에 그건 뭐야?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그나저나 아침부터 웬일이니?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점검 좀 받으러 왔어요. 쉬는 날이라고? 그럼 누리야, 혹시 점검 끝나면 나 좀 시내에 데려다 줄 수 있니? 시내에요? 정비용품을 사야 하는데 타고 나갈 차가 없어서 말이야. 아,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점검을 마친 누리는 하나와 함께 상점으로 향했어요. 배고파. 그러고 보니 바빠서 여태 아침도 못 먹었네. 치킨, 피자, 햄버거. 아, 먹고 싶다. 누리야, 왜 그래? 언니, 죄송한데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어?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아, 그래. 금방 다녀올게요. 다녀와. 갑자기 어딜 가는 거지? 배고파. 어? 뭔가 맛있는 냄새인데? 어? 자, 어서 들어오세요. 저건... 얘들아! 하나 누나! 너희들 여기서 뭐해? 아는 분 부탁으로 시식 행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누나도 좀 드세요. 시식 행사라고? 우와! 치킨에 피자, 햄버거까지! 어쩜!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있잖아! 잘 됐네요.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다. 미안해요 언니, 혼자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오히려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정말 좋았어. 그럼 다행이네요.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자, 이제 쇼핑 좀 해볼까? 왜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사려던 물건들이 다 팔려서 하나도 없더라고. 저런, 뭘 사셔야 하는데요? 엔진 오일이랑 세척액이 필요한데. 할 수 없지. 일단 차고지로 돌아가자. 네. 아무것도 못 사서 어쩌지? 누리야! 샤인! 어디 가는 길이야? 내가 가진 최고급 정비용품들이 무지 많아서 나눠줄 사람이 없나 찾고 있었어. 뭐? 정비용품이라고? 뭔데? 하나 누나도 있었네요. 궁금하면 보여드릴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엔진오일이랑 세척액이잖아. 게다가 모두 최고급이야.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정말? 그럼요. 어차피 아무나 주려던 건데요, 뭐. 그렇게 좋아요? 샤이니 준 게 다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지 뭐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가?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날이야. 어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릴까? 어? 저런 게 언제 생겼지?
분들은 이 다리를 걷는 100만 번째 손님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어, 100만 번째 손님이요? 저길 보세요. 우와, 정말인가 봐. 자, 100만 번째 손님에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이제 바로 오세요. 언니, 어서 가봐요. 우와! 진짜 예쁘다! 하나 언니! 어? 기념사진 찍으니까 그거 입고 나오시래요. 어? 우와! 정말 예뻐요! 그래? 자자자, 어? 그럼 이쪽에 서주세요. 아, 네.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우와, 정말 잘 나왔네. 오늘 어땠어요, 하나 언니? 정말 최고였어.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날은 처음이야.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 꼬마 버스들이 걱정할 텐데. 걱정 마세요. 이제 다 왔어요. 어? 왜 불을 다 꺼놨지? 어? 저건 뭐지? 에어잖아. 무슨 일로 온 거지? 자자, 얘들아, 준비됐니? 헬로크,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어. 저건 이제 시작할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 눈에 몰래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하나 언니가 방금 차고지를 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들 나와주세요. 이제부터 하나 언니를 위한 특별 무대를 만들 거예요. 러비는 일단 청소를 부탁해. 그리고 중장비 아저씨들은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맡겨만 줘. 하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다녀와. 로기야, 음식들은 다 준비됐지? 물론이지. 치킨, 피자, 햄버거. 맞지? 응. 하나로나 이러다가 살찌겠는데? 어때? 어?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다고. 우와, 역시 샤이니야. 당연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네. 한 번 더 돌아야겠다. 맡아요. 벌써 10번도 넘게 건너고 있다. 미안해, 봉봉. 하지만 100만 대를 채우려면 시간이 없다고. 하나 누나를 꼭 100만 번째 손님으로 당첨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알았다. 그럼 나도 힘낼게. 고마워, 봉봉. 일곱, 여덟. 큰일 났어, 타요. 이대로 가면 두 대 부족하겠어. 정말이야? 어쩌면 좋지? 걱정 마.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얘들아! 좋았어! 누리야, 지금이야! 이 모든 게 꼬마 버스들이 꾸민 일이었네요. 그런데 꼬마 버스들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얘들아. 어땠어요?
최고였어. 요즘 너무 바빠서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얘들아 고마워.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저희를 돌봐주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말씀도 안 부리고요. 언니 말도 더 잘 들을게요. 저도요. 얘들아, 다요, 로기, 라니, 그리고 가니. 사실 너희들을 만났다는 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하나하나.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의 생일 파티를 시작해 볼까? 하나에게 오늘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꼬마 버스티브 함께하는 생일은 언제나 특별하겠죠?